강원도민들은 내년 예산을 관광 문화와 산업경제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문순 도정의 예산 배분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손원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사이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장 우선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가 26%로 가장 많았고 산업경제와 환경이 각각 18%, 사회복지와 도로교통, 소방방재가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분야로는 사회단체 등 민간지원 경비가 첫 번째로 꼽혔으며 축제와 행사성 경비,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SOC 등 신규 투자 사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행사성 사업이랄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관광이랄지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 진흥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문순 도정이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 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예산 배분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67%가 보통이라고 답해 도민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재원 배분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소득 재분배와 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긴축 재정을 통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46%에 달했으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SOC 사업 등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36%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재정 여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비율 상향 조정과 국세중 교부세 비율 확대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손홍경입니다.